어머니, 아들이 울어요. 사륜. 자기 소개해봐.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좋지. 너무 투철한 하지 말고. 안녕. 안녕하세요.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뭐. 내일 첫 학교 가는 소감. 좋지. 좋아? 너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했잖아. 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자 지금. 싫어. 벌써 11시야. 잘하면 자. 좀 자. 같이 가. 드디어 우리 첫째가 내일 학교에 갑니다. 초딩이 드디어 되네요. 지금 준비물 싸고 있어요. 정말 세월 빠르네요. 학교 가는 날. 언니 빨리 가야 되잖아. 작은 애기도 일어나라. 어유 일어났어 일어났어. 작은 애기 일어났고. 엄마. 지갑 넣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의 첫 생애 첫 등교. 지금 남편 너무 떨려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등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감 좀 얘기해봐. 내 생애 첫 등교. 어제 찍었잖아. 오늘 마음은 또 다르잖아. 딸이가 좋아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태까지는 애기, 오늘부터는 어린이! 다녀오겠습니다. 국고빈다. 반갑습니다. 뭉클하구만. 이제 드디어 학부모가 되는 건가? 지금 남편이 울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언니 학교 갔어. 응. 어떻게 생각해?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고 싶어?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지신 나. 야, 날이 긴장해서 6시 반에 눈 떠지더라. 아, 진짜로? 아, 진짜 웃겨. 우리 애기가 사실은 엄청 고생해서 낳은 애기거든요.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조성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애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진짜 유산 직전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자궁 근무력증인 거예요. 애기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궁을 그 애기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없는 엄청 약한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애기 낳기 3개월 전부터 입원해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100일 넘게 있었지. 누워만 있었어요. 저 앉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기가 나올까봐 방구도 끼면 안 돼. 아 진짜로. 그렇게 힘들게 지켜낸 아기가 우리 첫째거든요. 아. 그러네. 난 학교에 갔어. 어. 그러니까. 또는 몰라. 어? 좀 고생했냐 진짜. 망가리 교체하는 날이야. 또 울어 또 울어. 잘하고 있을까?
지금 눈물 약간 촉촉하게 크림빵 먹고 있어. 여러분 실제로 지금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이거 찍어 사진 찍어서 어머니 보내줘야 돼 이거. 어머님 아들 지금 운다고. 어머니 아들이 울어요. 날씨가 엄청 덥네요. 드디어 첫 클래스를 끝내고 우리 아이가 나올 겁니다. 두쿤 두쿤. 아니 아무도 안 나왔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웃으면서 나올지, 울상으로 나올지. 울상은 안 하겠지. 근데 나왔나 봐. 가는 거야? 야 재밌었대. 여기 집에서 엄마 가방 딸 예뻤어. 아빠 줘 아빠 줘. 옷도 벗어. 덥다. 너 뭐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야 너 자기소개 했니? 아니. 아. 자기소개 안 했어? 어. 내 이름은 은우입니다. 이거 안 했어? 받아줘. 우리 딸. 얘기 좀 해봐. 야 우리 얼마나 너 기다렸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 할지. 오늘 저녁은 통나 앤 닭강정. 이렇게 또 하루를 저녁을 때우는구나. 아, 맛있나요? 네. 자. 맛있나요? 먹어봐도 되냐? 엄마는 지금 맥주랑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네. 지금 살을 엄청 빼야 돼. 그래서 우리 계속 뱃살 오늘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응원하라고. 응원. 엄마 배에 왕창 생길 것 같아. 머리 해볼게. 나 엄마 너무 힘들어. 자 오늘 성공! 몸무게 봐봐. 몸무게 봐봐. 몸무게 잡을까? 자, 윗몸매를 되게 20개 했으니까 몸무게 좀 빠졌을까?
혹시 근육 때문에 몸무게가 더 늘었나? 더?